네,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네, 7장 오너 교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부터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좀 템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사냥터를 바로 옮겼어요. 오늘의 사냥터는 바로 얼음 골짜기 2번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4인 파티로 파티 사냥하지만 오늘은 제가 솔프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온 템들이 다 뭔지 보여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예티와 페페와 예티가 나옵니다. 예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두만큼 나죠? 디스워드 쓰면은 뭐 템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비싼 템은 이브링즈랑 십자창이 있고요.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파이어 기간택도 있네요.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예티와 페페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잡으면은 예티랑 페페랑 분리가 돼요. 그럼 그 분리된 예티와 페페를 잡으면은 전용 이 템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예티랑은 달라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잡으면은 그냥 이제 집에 있는 가구 하나 바꿔주세요. 자, 첫 번째 망민, 두 번째 아공, 스마, 고드름, 그 다음에 십자창, 그리고 그륜일, 게타, 골든힌케, 그 다음에 흑갑충도 있었나? 뇌전수리검, 뭐 버닝해, 브론즈 기간티, 와 그냥 뭐 맞돌이죠. 그냥 하나 뜨는 순간 예, 게임 끝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잡아봐 예제이고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내려가시면 이렇게 예, 예티랑 페페가 있습니다. 뭐 혼자 사냥하기에는 예, 넘치고도 많은 이런 친구들이죠. 바로 일단 사냥 가볼게요. 예, 때리면 됩니다. 천둥 거 그리고 이제 예티와 페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면 디스워드를 써주신 다음에 몸박댐을 받으면서 하면은 조금 데미지를 덜 입을 수 있어요. 이런 식이 말이죠. 어차피 CP는 이렇게 사냥한 거라서 뭐 이래들이 얘들이 뭐 세던 말도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계속 사냥하시면 됩니다. 이제 잡다 보면 이제 또 경험치도 짭짤하죠. 경험치 455에 255,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는 이제 420을 줍니다. 그래서 경험치가 적자는 뭐 루이넬에 비해 훨씬 더 적고요. 이득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냥 템이 많이 뜨거든. 와 진짜. 일단 예티 세 방이 존나 멋있긴 해. 와. 야. 쉣. 네, 그럼 이제 여기서 앞으로 한 이틀? 한 3일 정도 머물 예정이고요. 일단 5번 경험치 측정해보고 이후에 드랍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나 출발. 자, 재보겠습니다. 1834743. 여기서 그르니 하나 뜨면 왜? 그냥 왜? 김신장과 바꾸면 되고 왜? 골드링크 상업 뜨면 이제 바로 왜? 그 소형 냉장고 하나 사면 되고 왜? 자, 5분 경험치 21,759네요. 확실히 효율 대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득템이란 게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. 대만족. 야, 루이네보단 낫네. 추가 옵션에 그 잘 안 나오게 주저 퀘스트 안 했어. 어! 떴다. 스컬피온. 오케이. 좋습니다.
아이고 고생했다. 자 일단은 제가 예티와 페페 한 10시간 정도 사냥을 해봤고요. 먹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버 플랭이 있고요. 두 번째 다크 필퍼 그리고 오커 스컬피언 그리고 오커 스컬피언 이제 하이 이렇게 세트로 먹고 그나마 비싼 템은 네 브론즈 기간틱입니다. 정호흡인데 럭이 마이너스 1이라 가지고 가격은 한 15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뭐 적어도 장호 구입 감은 벌었다. 그리고 아쉽게도 네, 뇌전 수리검은 없네요. 그럼 이제 뭐 더욱더 강한 사냥터 영상으로 네,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래 머물라 했었는데 지금 핵이랑 매크로가 파내집니다. 그래가지고 그 핵들이 그루닐을 되게 많이 캐요. 그래서 지금 이 에티아 페페의 하이라이트 무기는 그루닐인데 그 그루닐의 지금 시세가 완전 내려가가지고 아쉽게 지금 여기 사냥터는 트렌드에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하에 조금 일찍 중단하겠습니다. 일단 뭐 예티아 페페 사냥터 한번 재밌게 해봤고요. 일단 뭐 나쁘지 않아요. 뭐 뷰도 좋고 노래도 좋고 몬스터 좋은데 아마 제가 좀 더 세지면은 얘가 지금 6대 뜨거든요. 5대로 줄이고 예티도 2대로 줄이면은 진짜 효율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와볼게요.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.